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물을 씻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일들을 향해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포악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에 이루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놀라운 위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6절에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서 악한 세상이 멸하여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종말 환상을 말씀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 곧 특정 민족, 특정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며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이 기쁨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로와 기쁨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구원의 기쁨과 위로는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으로서 지금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본문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포악한 자들이 그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사회에서 슬픔에 잠긴 자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함 속에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빈곤하여 억압당할 때 위로와 도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 닦아주심을 이미 경험하며 마침내 천국잔치의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을 확신하는 우리는 어둠 밤 속에서 주 예수의 나라가 곧 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인간다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이 사회 속에서 약자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음을 기억하며 동시에 마침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궁핍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있게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함 속에서 오늘을 기쁨 가운데 살며
함께 위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와 나의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구원의 잔치를 기대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